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광고를 리뷰하는 지지입니다. 오늘은 버거킹에 망자리를 내려놓게 된 사연 광고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광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에 대한 확신으로 이름까지 숨겼습니다. 버거킹은 자신 있으니까요. 육즙 가득한 100% 한우 패티와 아메리칸 대표 치즈 페퍼잭의 만남. 맛에 대한 버거킹의 자신감. 광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 광고의 대행사는 이노레드, 제작사는 위피피입니다. 광고 요약을 하자면 버거킹이 브랜드명을 밝히지 않고 맛으로만 소비자에게 평가받는 모습을 담은 캠페인 광고 영상입니다. 광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버거킹은 이번 신메뉴 출시에 앞서 브랜드명을 밝히지 않고 블레인드 수제버거 팝업 레스토랑을 합정동에 7월 29일, 30일 이틀간 운영하였습니다. 브랜드명을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는 대신 브랜드명을 위트있게 재해석해 I'm not king 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SNS 계정을 통해 사전 모집한 약 150여 명의 참가자들의 대상으로 신메뉴 시식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광고 리뷰입니다. 이번 광고는 버거킹이 가지고 있는 맛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광고였습니다. 좋아하는 버거 브랜드는 취향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국에서 버거킹이 버거 프랜차이즈 하면 손에 꼽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팝업을 통해 맛을 인증하고 그 반응을 영상으로 담고 수제버거 격전지로 부상한 강남역 인근을 비롯해 신사, 종로 등에도 브랜드명 없이 아임나킨 문구와 햄버거만을 노출한 포스터와 옥외 광고 등을 진행하며 해외에서 보여줬던 다양한 광고 캠페인들을 한국에서도 시도하던 듯한 느낌을 받아 좋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계속 다양한 시도를 하는 광고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버거킹이 왕자리를 내어놓게 된 사연 광고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